않고 가스 몇 개 왔거든요. 그래서 고명은 장국이긴 하지만 메밀국수. 메밀국수? 음료에다가 국수를 넣고. 오미자 음료만 넣은 거예요? 아, 오미자를 우려요. 음료나 발효액 말고요. 발효액을 먹으면 약간 씁쓸한데 이렇게 우려서 하는 그 맛하고 발효액이 좀 달라서 하루 전에 우려서 옛날 국수들로 메밀국수를 이렇게 내가지고 오미자를 우려내가지고 면본이 없어가지고 손으로 밀대로 밀었어요. 면본이 있었으면 조금 고생을 덜 했을 텐데 면본은 반죽해서 쭉 누르면 되니까 뚜껑 좀. 아, 이거는 드시고 난 다음 차인데 저희 조상님들이 사이즈를 보니까 이게 통나무 껍질 우린 물이거든요. 거의 2리터 들어가는 약탕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레시피나 이런 것들도 보면 그렇게 했던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네. 이게 오미자 국수라는데 이 오미자 이 국수발은 직접 부수틀을 가지고 뽑으셨는데 이게 메밀인가요? 메밀하고 거기 보니까는 녹두가루를 같이 들어가서 메밀과 녹두가루. 그래서 국수를 뽑아서 이 국물은 오미자라고 그러셨어요? 오미자의 꿀을 넣어서. 오미자의 꿀을 넣어서. 근데 참 맛이 독특합니다. 저 처음 먹어보는 맛인데 예, 입에 쫙 달라붙는 게 아주 감칠맛도 있고 기대를 깨는 그런 아주 절묘한 맛이 나왔어요. 어떤 맛을 느끼셨습니까? 오미자가 다섯 가지 미감이라는데 정말 여러 가지 맛이 같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예. 여러 가지 맛이. 예. 간은 어떠신가요? 간은 오미자로만 간을 한 것 같은데. 간은 따로 없습니다. 그냥 간은 따로 없는 것 같고 오미자 예. 자체가 예. 좀 신맛도 있고 쓴맛도 있고 하니까 그 자체가 간처럼 느껴졌어요. 아, 그렇군요. 예, 예. 우리 선생님은 어떤 느낌이 있으셨어요? 후식으로 국수가 뭐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네. 국수가 주가 아니라 이제 오미자 우린 물이 주인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또 살짝 이제 유기를 할 수 있는 국수를 섞어주시는 굉장히 그 마음 씀씀이가 느껴지고 깊은 맛이 나요. 아, 그렇군요. 자, 이렇게 해서 오미자 국수 맛을 봤는데 우리 저 자욱 선생님 평을 좀 들어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아, 이렇게 배치한 건 옛부터 음주와 관련된 사자성으로 선주후면이라고 선주후면 선주후면 술을 마시고 나서는 면을 먹어라. 아하. 네. 면을 먹는데 면을 그냥 먹으면 심심하니까 그 저기 교육감님이 오미자 언급했듯이 다섯 가지 맛이 다 이제 느껴지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 짠맛도 느껴지고 네. 그래서 간을 따로 할 필요 없는 거죠. 오미자 국물에는. 하하. 아, 그렇군요. 아, 이런 또 깊은 뜻이 있었어요. 배려가 있었습니다. 예. 선주 후면이라 먼저 술을 먹고 나중에 면을 먹는다. 그것을 지금 필드웍을 한 거네요. 예, 실현을 하셨어요. 자, 그리고 차가 나오는데 이 차는 자욱 선생님 이 차는 무슨 차인가요 이건? 상백피음이라고 하는 상백피음? 상백피음 뽕나무 이제 뿌리인데 예. 그 빛깔이 하얀니까 백자가 들어가는 흰백자가 그래서 상백피를 이제 달인 물이죠. 아, 뽕나무 그러니까 잎을 달인 물. 뽕나무 뿌리. 뿌리. 예. 뽕나무 뿌리를. 이게 지금 전공지하고 연결시켜서 지금 나오는 건데 전공지는 사실 옷감을 생산하는 거고 예. 옷감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농부가 개입을 해야 되거든요. 요즘은 옷감 생산하려면 공장이 들어가야 되는데 옛날에는 농부들이 자, 옷감을 생산하는 거고, 서유구 선생의 식사법에 제 식사법이 세 숟가락을 흰 맨밥을 먹으라고 그러는데, 그 중에 두 번째 술을 뜨면서 의식의 유래에 대해서 생각하라고 했거든요. 의, 옷과 식, 음식의 유래. 그게 어디서 왔는지. 논밭에서 왔고, 농부들이 이제 힘을 쓴 거다. 라고 해서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옷하고 관련되어 있는 전공지인데, 온 옷감만 생산을 한 게 아닌 거죠, 이제. 네. 뽕나무 밭에 들어가면 먹을 게 천지야. 오지도 있고,
뽕잎도 있고 뿌리도 있고 예. 음식으로만 섭취하는 게 아니라 약재로도 아주 훌륭한 약재로 기능을 하는 거고 아하. 그래서 요즘은 우리나라가 양잠업은 완전히 망했잖아요. 그런데 뽕을 키우고 누에를 키워서 걔가 섬유로 가는 게 아니라 약이나 음식으로 가는 거예요. 아하. 지금은. 네. 그렇군요. 잠사회관에 가서 그 전시해 놓은 걸 보면 다 그거예요. 실크를 전시해 놓은 게 아니라 뽕나무 잎으로 무슨 환 만들어 놓고 저기 누에 가지고 뭐 약 만들어 놓고 이런 걸. 아, 그런 뜻이 있었습니다. 네, 네 그런 걸 생각해 보자. 그래서 아. 이제 결국은 그게 뽕나무가 네. 우리 건강과 직결되는 그런 아이템으로 이제 네. 바뀌었다. 옛날에 네. 옷감에서 네. 네. 뽕나무 뿌리를 염색에 쓴 건 아닌가? 이게 뽕나무 뿌리가 이문경제지 전공지의 염색. 뽕나무 뿌리가 네. 노란색 무리들거든요. 네. 아주 노래 노랗게 돼가지고. 이게 이제 저 콩나무나 당나무나 이것들이 종이를 만드는 원료예요. 콩나무도 그랬습니다. 어, 상피지라고 해서 고급지예요. 이것도 이게 섬유가 아주 굉장히 길죠. 이 저 섬유들이 길어서 아, 상피지가 종이다 그죠. 어, 종이를 만들 때 아주 좋은 질의 종이가 나오는데 이것들은 대부분이 이제 느릅나무나 뽕나무나 이런 것들이 거의 같은 약성을 가져요. 이걸 오래 다리면 저 끈끈한 점성을 가져요. 점성을 가지는데 이게 그래서 이제 약효가 아주 좋은데 비염에는 뭐 예를 들면 이제 느릅나무 뿌리를 그 유근피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가지는 특성들이 대부분이 그걸 잘 저 점이 다지고 삶고 해서 종이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는 것들이에요. 과학적으로도 그게 다 증명된 일이라서 이거 가지고 어, 산업화도 충분히 가능해진다는 그런 얘기가 있죠. 뽕나무로 종이 만드는 얘기도 또 이문경제 씨가 아, 원래 있습니까? 예, 네, 있죠. 종이 파트에. 네, 산피지는 아. 저희도 이야기 네. 많이 들었어요. 아, 그렇군요. 하하. 산피지가 아주 질 좋은 종이에서 상피지라고 하는 줄 알았어요. 뽕나무 상자. 생각도 네. 못했네. 아, 인근에 당나무 재배지가 있고 한지 마을이 있잖아요. 괴산 예, 예. 한지 박물관이 있고 그 마을이 신풍 마을인가요? 신풍 한지라고 그래요. 신풍 한지. 거기 가보니까 당나무 재배를 많이 해서 거기서 나오는 당나무로 만든 한지가 최고의 품질이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쪽 일대는 당나무를 기를 수 있는 이 자연 조건이 가장 최적화된 지역이다. 이런 얘기들 하는데 다 이게 관련이 있군요. 당나무 섬유로 예. 옷을 만들고 예. 옷감 한지로 해서 옷을 많이 만들잖아요. 굉장히 질긴 섬유를 얻을 수 있다고 그래요. 아주 고급 섬유죠. 그러니까. 이제 남은 일정이 저 자국 선생님 뭐가 남아 있는 건가요? 이제 레시피로? 다과를 나누고 마지막 다과. 야 다는 나와 있는데 다가 안 보이네요. 힘주하시라고